다녀왔습니다. 드디어 들어왔군. 아침엔 죄송했어요. 그래, 네 생각이 뭐냐? 이제 7개월인 짓 할 나이는 지나지 않았어? 저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. 저랑 하민이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. 그게 왜 꼭 그 직원이어야 해? 그 사람이 있으면 숨 쉴 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이 있으면 공황장애도 불안증도 없어요. 전학기 바라신다면서요.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. 정도에 못 미치는 제 친어머니 내보내신 거로 됐잖아요. 뭐야? 우신아, 올라가라며. 어? 할머니 정도에 절 맞추러 가지 마세요. 아니, 저 녀석이. 어머니. 우진이 너! 어머니, 진정하세요. 네?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끝을 모르는구나. 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? 마성가한테 쫓겨나고 싶어? 저 내쫓으면 누구 대타가 있으시대요? 뭐야? 미우나 구우나 제가 하나뿐인 손자 아닌가요? 너 지금 그거 하나 믿고 용수전 끝까지 들이밀겠다는 거니? 적당히 해라. 적당히 놀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.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. 무슨 소리야?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? 못할 거 없죠. 우진이 너 정말? 왜요? 어머니 기준엔 최애라보단 나은 거 아닌가요? 아니, 비교 대상이 왜 그 둘이야? 어머니 어차피 너무 똑똑한 여자, 너무 잘난 집안 여자 다 싫어하시잖아요. 아니에요? 저랑 하민이 위에서 최선의 선택이에요. 제 마음 바뀌지 않아요. 용수정 때문에 또다시 나한테 등을 돌리겠다. 하민 애미를 그렇게 죽여놓고도 또? 허! 아니, 이게 다 뭐야? 누가 이런 걸 다 쌓아준 거야, 도대체? 이거 다 버리세요. 네, 사장님. 안 돼요, 버리지 마세요. 그거 제가 받아온 거예요. 반찬 맛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주세요. 그 대추구는 지금 주시고요. 용수정이 챙겨주든? 따뜻한 물 좀 주세요, 아주머니. 네.